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말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왕들의 이딴 실정과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연이은 반란까지. 그로 인해 백성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쪽에선 견원이, 북쪽에선 궁예가 등장했습니다. 견원은 옛 백제 지역에 팽배한 반신라 감정을 이용해 민심을 수습했고 결국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궁예 역시 고구려를 대신해 신라에 복수할 것을 선언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로써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라는 후삼국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송악의 후족 출신인 왕건은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됐고 국호를 고려라 바꿉니다. 927년 견원은 경주를 침공해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건은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러 갔고 공산 일대에서 견원과 싸웠지만 대패를 당합니다. 왕건은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김락과 신승겸이라는 충신을 잃었습니다. 또한 후백제는 공산 전투를 통해 경상도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고세권을 장악하고 전국의 주도권도 잡습니다. 참고로 왕건이 여덟 장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공산을 팔공산으로 고쳐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가 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고창 전투였습니다. 고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 호족들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호족인 김선평, 권행, 장길 등이 왕건을 지지했고 결국 후백제를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후 후백제 측의 30여 군현이 고려에 항복했고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고려는 이 전투로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잡았습니다. 왕건은 고창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비로소 동쪽이 편안해졌다라는 뜻에서 고창을 안동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지역 명칭 중 일부는 후삼국 시기에서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후백제는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935년 3월 신검은 견원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후백제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견원은 탈출해 고려로 망명했고 같은 해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합니다. 936년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일선군의 일리천에서 벌어졌습니다. 고려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견원마저 고려로 왔고 호족과 민심도 고려 편이었습니다. 결국 고려는 대승을 거두고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마침내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고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후삼국 시대는 호족들이 중앙에서 독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즉, 후삼국 사이의 경쟁은 호족과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가 통일의 초석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왕건은 이 전투로 충신도 잃었고 전국의 주도권도 뺏겼습니다. 하지만 호족과 신라인들에게 민심을 얻었습니다. 이후 고창전투에서 호족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주도권도 되찾았습니다. 왕건이 눈앞에 이익만 봤다면 구원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다보면 눈앞에 손해가 꼭 손해만이 아니며 눈앞에 이익이 꼭 이익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왕건은 이 전투를 통해 많은 걸 잃었지만 결국 통일을 얻었고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신라의 태자는 고려에 대해서도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순왕은 신라가 힘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경순왕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인지 백성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경순왕을 신라 청년 왕조의 문을 닫는
무능한 군주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